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 아이요? 제가 요 근간에 한번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샤넬 젤리라고 합니다. 이 젤리 시리즈가 끊임없이 많지요. 저도 샤넬 젤리는 처음 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제가 굳혔습니다. 젤리 화가 됐습니다. 외쳤던 슈가 젤리, 목동, 가격 2만 원. 젤리라고 표현하면 비교가 이제 아주 딱 되죠? 반질반질하고 맑고 투명해졌잖아요. 자, 이 아이는 샤넬 젤리는 아이고 아직도 배추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독자님들이 집에서 안 돼요? 아이고 왜안 돼? 그런데 오늘은 젤리 공부가 아니고 오늘은 군생 공부예요. 아, 군생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근간에 갑자기 구독자님들이 아니 1년 넘고 2년 넘고 3년 됐는데 애기를 데리고 와요. 적심해달라고. 어머,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질이 다 됐는데 애기서 어디서 나올까요? 자, 적심하는 아이는 정해져 있어요. 너무 목대가 오래,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가 입양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러면 아가야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샤넬 젤리는 적심의 최적의 적기. 조금만 더 있으면 적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매장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저한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적심하는 때가 있어요. 아가야가 잘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심을 하면 뭐가 어쨌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아이고. 자, 또. 이렇게. 그거 봐요. 한결 얼굴이 작아졌고 이 아이는 아직 젤리까지는 안 되잖아요. 얘도 슈가 젤리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젤리가 되고 있어요. 맑고 투명해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똑같은 애잖아요.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샤넬 젤리는 왜 적심을 하냐? 군생을 풍성하고 크고 멋진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적심을 하는데 적심하는 시기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전화 통화한 사람 뭐라고 말했어? 끝났는데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긴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샤넬 젤리고 이 아이는 적심의 최적. 그냥 굳히셔도 됩니다. 저한테 적심하시면 적심해드립니다. 샤넬 젤리, 아이고, 키핑장 언니들이 와서 이렇게 군생 다 사요. 왜냐면 젤리가 군생이잖아요? 그러면 대륙분들이 최고로 좋아합니다. 젤리가 군생이잖아요? 외도도 좋아하는데, 이까이꺼 2만 원은, 그렇죠? 20만 원 정도의 부가 수익을 올리시라는 뜻이고, 만약에 나는 샤넬 젤리를 그냥 굳히겠다 그러면 제가 이동해 갑니다. 슈가 젤리 보고 가요. 이 아이는 제가 횟수로 2년 동안 굳힌 아이, 목동이고 가격은 2만 원 같습니다. 샤넬 젤리, 슈가 젤리 이름이 다릅니다. 또이 아이는 골드 젤리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 침이 안 걸린대요. 제가 한 가지 말해도 될까요? 3분 넘었으니까. 얘는 골드 젤리.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야, 저 2만 원짜리가 더 큰데 왜 싸고 얘는 더 비싸냐? 아이고, 그보다 더 컸어요. 지금 골드 색상과 젤리가 되는 판이에요. 무겁잖아요. 아이고, 이봐요. 젤리 되죠? 틀리잖아요, 얼굴이. 나도 참 힘겨워요. 왜? 이 많은 아이를 구분하고, 이름을 다 알고, 가격까지 아는 게 힘겹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슈가 젤리를 세상에 어디다 놨나. 내가 치웠는데 못 찾아갖고, 한 시간을 찾았어요. 아유, 나 영상 안 찍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아유, 세상에. 치워, 얘는 이제 한살더 먹었더니, 그 총기가 아니네, 그려. 이거 어쩜 좋아. 얘는 골드 젤리. 자, 골드 젤리. 가격은 5만 원. 포트는 12cm 포트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들이대도 포트 크기는 속일 수 없습니다. 얘는 슈가 젤리 목동. 가격은 2만 원. 9.5cm 사각 포트에 있습니다. 맞지요? 나는 그려? 대품 사겠다고? 아이고, 좋아라. 요 아이는 슈가 젤리 15만 원.
똑같이, 아, 자는 크잖아요. 아유, 그려, 그려. 자, 슈가 젤리 가격은 얘는 15만 원인데, 내가 얘를 사시라는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이름은 농장마다 다른 이름이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얼굴이 달라요. 아, 똑같아. 아이고, 얘는 배추. 샤넬 젤리, 자, 적심합시다. 풍성한 궁생을 만들어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 아이 한번 볼게요, 먼저. 요 아이는 구독자님 거예요. 자, 2월 10날, 10월 10날, 적심한, 이 서동실 구독자님 로또, 적심 날짜예요. 자, 10월 10날 적심했는데, 얘 얼마짜리 했냐면, 구독자님 얘 전화번호 가르쳐 올려드릴까요? 문자로 확인해 보실래요? 3만원짜리로 적심했는데, 세상에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나 우리 농장 오시면 다 구경합니다. 왜냐면 옥상에 키우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다 두고 갔거든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자, 로또인데, 자, 이 아이는 로또인데 3만 원짜리, 그다음에 이 화분은 5만 원짜리. 크기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얘는 12cm 포트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짜리 그뭐 레테로가 어디 갔다? 자, 3만 원짜리 레테로. 아유, 내가 저명 관수하니까 거기에 퐁당 들어가 있네. 자, 3만원짜리 12cm, 5만원짜리 14.5cm. 5만원짜리는요, 3만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봐봐. 생장점이 없어지고 자연 자구가 셀 수가 없어요. 자, 여기는 5만원짜리 자연 자구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아유, 세상에, 세상에. 아따. 포트를 제가 당연히 옮겨줬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는 내가 물도 주고 때에 따라서 분갈이도 해줍니다. 괜찮죠? 어머, 나 그려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하나, 환엽 스텔라. 가격 3만 원이에요. 포트는 12.5cm. 아, 12cm. 뭐가 12.5래 또. 아, 12cm. 환엽 스텔라 12cm. 그리고 얘갈게 아니고요. 아유, 야, 2만 원짜리 하나 더 보고 가요. 얘는 9.5cm 포트예요. 어휴, 묻잖아요. 나도 있어요, 이런 배추. 참나. 이런 배추 나도 있어요. 자, 환엽스텔라 가격은 2만 원. 진짜, 얼만큼, 그러니까, 아까도 어느 분이 와서, 왜, 위에 옥, 저기 뭐야, 어디야. 하늘만 사진을 찍고 그냥 가더라고요. 우리, 자, 시설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아이고, 깨끗해. 아이고, 정리정돈 잘돼 있네. 이렇게 시설이 좋다고 이것만 사진 찍고 그냥 가더라고요. 동종업계 사람인가? 아니죠? 하우스 질 사람인가? 아, 그러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한번 볼게요. 제가 뒤돌아 봅니다. 어머, 얘는 꽃염자요? 아유, 무슨 꽃염자. 꽃염자는 이렇게 건강하게 탱탱하면 꽃을 안 피웁니다. 탱탱 굶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 꽃염자 가격은 12,000원 끝내줍니다. 자, 미니 꽃염자. 아이고, 이뻐라. 묵으면 꽃이 핍니다. 절대적으로, 배고파야 꽃이 펴요. 물도 고파요. 그 다음에 토양, 흙이 상토가 많으면 안 돼요. 상토가 많으면 안 돼요. 자, 미니 꽃염자 12,000원. 그 다음에 오스비큐어금. 얘는 염자금이라고 유통 많이 하죠? 아이고, 우리 집에 작은 아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물들었더라고요. 오스비큐, 아, 꽃이 폈냐고요? 아, 꽃은 기다려봐야죠. 그 다음에 꽃은 안 피면 가을에 핍니다. 이 아이는 무거워서 너무 꽃이 피었는데, 앙상하다고는 이유로 시집을 못 가요? 그, 내가 키우면 되지. 뭘 시집 안 가면 더 좋아. 우리 집이 넓은데 시집 안 가면 기다려라. 나랑 살자. 그 다음에 나는 큰 사이즈 필요한다. 황금염자 4만 원이요. 자, 크기 차이 비교합니다. 너 잠깐만 여기로 와서 출연해봐라. 오, 짠짠짠짠짠짠짠. 크기 차이 나잖아요. 아이, 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내가 물한번 먹였을 뿐인데. 아유, 물한방 먹었을 뿐인데. 자, 미니 고사홍 15,000원. 아유, 내 머리통만 합니다. 대갈통만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미니 고사홍 15,000원. 그 다음에 황진이. 아유, 참, 25,000원. 몸값 좀 거했던 아이. 너 한번 출연할게요? 아유, 우리 저기, 신? 영웅. 저희 사위가 키우던 강아지인데, 이제 우리 손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강아지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 하우스
예, 오면 골드 리트리버, 예, 장모, 털이 긴 아이가, 아이고, 삼시세끼대가 제 오줌똥 싸우느라고 죽을 거. 덕분에서도 바깥 공기 쏘입니다. 우리 애기 아빠가 내가 하우스에서 종일 일한다고 모셔왔어요. 자, 황진이 가격은 25,000원. 놀라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은 잘안 짓는데 남자분을 짓더라고요, 애기가. 황진이 25,000원. 뭘 들죠? 기가 막히죠? 황진이 25,000원. 아, 그리고 제가 여기, 라밀라떼 쳐라도 이제 진짜 이쁜 꽃 나오게 생겼어요. 연두빛으로 많이 변했죠? 라밀라떼 쳐라도 꽃이 예뻐서 얘는 절대로 꽃을 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 아카디아. 너무 빨라요? 또, 아유, 그랬지. 천천히 좀 가라, 좀. 아카디아 가격 6,000원. 어메, 미니콩분에다 심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머, 요새 미니콩분이 그냥 막 10개, 20개씩 사시느라고. 그려요, 그려요. 아카디아. 가격 6,000원. 그 다음에 얘는 나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흑수정로즘. 이런 게 전부 다 흑장미 부비종이에요. 흑장미 부비종. 그러나 흑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을 합니다. 어이구, 세상에. 야는 12,000원. 그리고 야는 4만 원. 아, 너무 푸르다고요? 기다려봐요. 묵으면 다 나와. 아유, 묵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요. 밥졸리 금. 아유, 금이 확실하네. 그냥 금이 확실해. 어머, 야는. 자, 밥졸리 금이죠? 그 다음에 얘예요, 얘예요. 달맞이라고 해서 구독자님들이 너무 많이 찾더만. 어머, 세상에. 아직도 남았네, 그나마. 밥, 달맞이. 2만 원. 끝내주죠, 끝내주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우리가 진작에 들어왔는데 영상에 담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왜? 색이 안 났어. 그래서, 자, 아모르파티 가격은 10,000원. 어머, 내가 이렇게 짱짱짱짱 하지 않으면 영상을 안 찍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어머, 얘는 왜 처음 보는 애네? 영상을 안.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되돌아옵니다. 자, 여기, 이 아이. 포르테라고 합니다. 포르테, 우리 집에 올때 완전히, 그냥, 어떻게, 파스텔 하늘색이었어요. 아따, 이쁘네, 진짜. 자, 포르테 가격은 2만 원입니다. 포트 12cm 정도인데, 완전히 제가 색깔 다 냈죠? 이쁘죠? 군생이죠? 둘레, 최소한 다섯, 네 개짜리도 있네요. 숫자는 말안 할게요. 아주 좋은 군생입니다. 12cm 포트에 넘쳐나지만, 굳혀, 땡땡땡땡이에요. 우리 집에 오면 유난히 제가 하는 소리 있어요.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합니다. 포르테 가격은 2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얘를 한 번도 안 찍었죠? 왜? 어우, 내가 다 키우려고. 이 갤럭시 로즈가 제가 20년도 추석쯤에 45만 원 유통하면서, 21년도 구정 때 18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살려고 줄 섰는데 내 앞에서 끊겼어요. 못 샀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흑수, 갤럭시 로즈.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 그때 40 얼마 주고 샀으면 내가 잠을 못잘 뻔했어요. 3만 원이죠? 9.5cm 포트예요. 사각 포트 중에서 우리가 빨간 포트 크기는 7.5. 이 아이는 그보다는 커요. 그래서 9.5cm. 갤럭시 로즈. 아우, 세상에. 내가 그때 45만 원에 그 얼마나 사고 싶었는지. 근데 딱 6개월 만에 구정이 됐는데, 어머, 세상에, 28만. 근데 또못 샀어요. 왜요? 또 싸니까 사기 싫더라고. 갤럭시 로즈. 지금이요? 3만원, 3만원. 우리 집에 올 때는 이렇게 안 됐었죠. 당연히. 아유, 얼마나 세상에 몸값이 비쌌던지 내가 그냥. 지금도 서운흥에 있는 그 테라스 다육 사장님이, 아유,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어찌하실까나. 그러면은, 아이, 기다려봐. 떨어질 때 사. 그러다가 못산 거예요. 지금 내가 몇 개예요? 이거 다안 팔고. 어휴, 세상에. 갤럭시 로즈라고 써. 이렇게 종자실에서 나온 글씨예요. 내 글씨 아니죠? 갤럭시 로즈가 세상에 얼마나 이쁜지. 그 농장 사장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아, 기다려. 뭐하러 그렇게 살라고 애걸복걸 하냐고. 가격 떨어진다고. 샀으면 그랬어. 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쭉 갈게요. 여기 이 아이들이 임페리얼 로즈예요. 저희 자구도 판매합니다. 자구 2만 원이에요, 무조건. 이 아이가 지금 진짜 이쁘죠? 끝내주게 이쁩니다. 딸기네 농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남자 매니아님이, 맞아요. 매니아 하다가 보비보비 잘하셔서, 이렇게 만든 임페리얼 로즈. 이렇게, 이렇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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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름표가 가, 명찰이래, 또. 이름표. 그리고 얘는 워낙 단가가 15만 원이네요. 얘는 자구는 안 뗄게요. 자구까지 합해서 15만 원이야. 무게가 틀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지난번에 주문하셨는데, 어머, 연락이 없네, 그랬어요. 맛없나? 35cm요. 가격 30만 원이요. 이야, 기가 막히다. 하나요? 땡. 맛없나? 어휴, 세상에. 그, 저희 여기 대품 있었던 거 거의 다그 마니아님이 구매하세요. 늘 오시면, 큰거탁 쓰쓰. 자, 맛없나? 30만 원. 35cm 포트예요. 저희가 35cm 포트 많지 않아요. 예, 저도 이렇게 큰 아이는 없어요. 단품으로 이렇게 큰 아이는 많지 않아요. 맛없나요? 그 주성에서 만들어서 지금은 주성이라는 말은 쓰지 않죠. 그리고 주성은 종자만 명찰을, 이름표를 주지, 기타 등등 만든 아이까지 이름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금 다육생활을 하면 다육이 사회를 조금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아유, 어떻게, 던전. 아유, 끝내주죠. 자, 제가 임페리얼로즈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게 전체 다 임페리얼로즈 맛이에요. 놀러 오세요. 구경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게.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키로요. 27,000원. 그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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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예,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